실전 모의고사 2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요지로 적절한 것은 해서 총 2회는 7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에 또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를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지난 1회의 마지막 문장 있죠? 7에서 9 장문. 이 부분 좀 수정할 게 있습니다. 선생님 순서를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인공 브라이언이라는 게, 자, 한번 듣기만 하세요.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제 뭔가 파산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이제 잘 나갔는데, 지금은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열정도 없다. 자, 이게 브라이언의 어떤 역경,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D번 같은 게, 어느 날한 친구가 충고를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똑바로 살아라고 충고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 어떤 심정의 변화를 합니다. 생활의 변화를 가지는 게, 이게 B였죠. 자, 이게 2번입니다. 변화를 가지니까, 자, 상황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상황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으로. 3번. 왜 이거를 쌤이 DCB라 했는지 모르겠네. DBC입니다. DBC. 그래서 DBC로 연결되는, 아이고, 답은 DBC 4번입니다. 자, 수정했습니다. 정정 보도였습니다. 오늘 2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 찾기. 1800년대에 대부분의 가족들은요, 아이솔레이티드, 이때는 고립 상태였습니다. 시골 지역에. With low income, 저소득, 자, 소득이 적은 상태로. 그런 고립 상태였는데, 대부분의 가족들은요, 문장에 주어져 동사 나옵니다. Could only afford to, 감당해내다. 오직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코르 닥쳐 얼사를 호출하는 거. 만약에 그 상황이 desperate, 아주 절망적일 때만 의사를 부르는 거. 정말 자 어쩔 수 없을 때 의사를 부르는 거 정도까지는 이제 감당할 수가 있었다. 생활이 힘들다라는 거죠. 가난했다라는 겁니다. 의사들이요, charge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For mileage, 거리에 대해서. On top of 하면은 뭐뭐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이 말이거든. 뭐뭐 더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요금에 더해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뭐에 메디컬 비지트니까 의료 방문에 자 요금에 의료 방문 요금에 더해가지고 거리별로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방문비가 있고 의료 항목이 이제 의료비가 방문 비가 있고 그 다음에 거리 이동비를 두 가지를 받았다라는 거죠. 의사들이 방문하면은 And 5 to 10 miles of travel meant 5에서 10마일 정도의 이동은 의미했습니다. 그 이동 요금이 could be 4 or 5 times 4배 내지 5배 정도 더 비싸다 높을 수 있다를 의미했습니다. 방문비보다 이동비가 오히려 더 훨씬 비쌌다. 그러나 Things change,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좀더 이동성 있는 모바일로 되었습니다. The invention of telephone, 전화기의 발명이라는 것은 의미했습니다. 환자들이요, 이제는 의사한테 전화를 할수 있다를 의미했습니다. 뭐뭐 대신에, 보내는 거 대신에. 의사를 데리러, 자, 사람을 보내는 것 대신에, 이제는 전화로 자, 할수 있다를 의미했습니다. 전화기의 발명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invention of the car, 자동차의 발명은 의미했습니다. 의사가 도달할 수 있다. 환자한테 좀더 빠르게. 그리고 의사들은 were among the first car buyers. 최초의 자동차 구매자 중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자동차 구매자들 사이에 있었다. among이 뭐뭐 사이에죠. 의사들이 이제 자동차를 구매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As doctors began to travel faster, farther and faster. 뭐뭐함에 따라 의사들이 시작함에 따라서 이동을 더 멀리,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의사들은 봤습니다. 좀더 많은 환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증가시키면서 from the average of 5 to 7 patients a day. 하루에 5에서 7명의 환자를 평균 5에서 7명 정도에서 from A to B. 자, to 찾아야 되겠죠? 2 나왔네. 18명에서 22명 정도까지 1800년대 중반에 하루에 5명에서
7명 정도 수준에서 18명에서 22명 정도까지 하루에, 자, 1940년대 초반에는 이 정도까지 환자를 볼수 있었습니다. As travel cost went down, 이동 비용이 내려감에 따라서 medical care became more affordable. 자, 의료 치료라는 것이 좀 더, 자, 감당할 수 있는이죠. 좀더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이동성은 의사들을 더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 자, 바로 2번 지문 가겠습니다. 밑에 앞번 문제네. Today, our knowledge about food and how it works in the body is far more advanced than that of old times. 오늘날 우리의 지식인데 음식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 어떻게 그 음식이 작용하는지, 몸속에서 작용하는지에 대한 자, 우리의 지식은 훨씬 더 발전됐습니다라는 거야. 자, 뭐 음식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음식이 어떻게 몸에서 작용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발전돼 있습니다. 뭐보다는 어떤 데도부 올드 타임 하면은 옛날에 그것보다는 대시 가리키는 건 지식이겠죠. 옛날의 지식보다는 음식에 관한 지식보다는 오늘날의 음식에 관한 지식이 많이 발전되었다. Now, 지금은 we know,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의, 비타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각각의 종류의 비타민이 도움이 되는지, 성장에, 특정한 신체 부위의 성장에 어떻게 비타민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의 효능을 알고 있습니다. There are on the 자, 뭐가 있다라는 건데, 시장에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비타민들이, 자, 이게 주어가 all kinds of, 대어는 유도부사죠. 주어가 뒤에 가 빠져 있는데, 이게 주어가 복수입니다. 그래서 are로 받을 수가 있죠. There are, 자, 시장에는 모든 종류의 비타민이 있습니다. 어떤 비타민, one can, 사람이 복용할 수 있는, make up for,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특정한 중요한 것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 복용할 수 있는 테이크가 복용하다죠. 복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비타민이 시장에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것 that are needed for 필요한 normal health 정상적 건강을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특정한 중요한 것들의 자, 부족을 보충해 줄수 있는, 보충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복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비타민들이 시장에는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우리가 먹는다면, 잘 먹는다면, 그리고 제대로 먹는다면, 자, 부사 맞죠? 먹다를 꾸며주는 부사 이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 제대로만 먹는다면 음식인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자, 돌봅니다. 우리 몸을 잘 돌봅니다. 비타민 안 먹어도 됩니다. So, 그래서, there's no need. 자, 필요가 없습니다. 비타민을 복용할, 어떤 종류의 비타민도 복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자, 우리 의사가 우리한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이 부족하다, 어떤 것이 부족하다, 공급될 수 있는 그들에 의해서, 자, 4번이 정답인데, 일단 댐으로 바꿉니다. 댐이 가리키는 거는 비타민이거든. 비타민에 의해서 공급될 수 있는 어떤 것이 부족하다라고, 자, 의사가 주지 않는다면, 비타민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재계대명사는 언제 쓰냐면은, 재계대명사.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 쓰는 거죠. I love myself 하듯이.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 재계대명사 쓴단 말이야. 그러면은, by themselves는, 뭐지? 자. 이 문장 언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의사가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우리의 몸이 주어가 지금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몸이 자 부족하다. 어떤 것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거 공급될 수 있는 몸에 의해서 공급될 수 있는 어떤 것이 부족하다가 아니죠. 자 비타민에 의해서 공급될 수 있는 것이 우리 몸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 자, 이 themselves가 our body를 꾸민다면은, body를 자, 이거를 지칭한다면은, themselves 쓰면 됩니다. 주어랑 목적어 같은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our bodies라는 거하고,
여기서는 비타민을 뜻하는 댐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댐세블스를 쓸수 없습니다. 보기가 조금 어려운,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법이긴 합니다. 이 문장 자체가 조금 꼬아져서 그래요. 개념은, 자,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만 제기되면서 쓴다라는 거거든. The best advice 하면은 최고의 조언인데, what to eat,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최고의 조언은, we shouldn't neither eat too much of one kind of food, neither A nor B. A도 안 되고 B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조언은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최고의 조언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은 한 종류의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pay too little attention, little는 no의 의미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왔던 2번이었고, 그 다음에 3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자, 도표 잠깐 내용은 좀 보겠습니다. 캐나다의 municipality 써면은 이게, 자, 지방정부거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 with a high share of, 높은 비율을 가진 지방정부야. 외국에서 태어난 인구. 높은 비율의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은 지방정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 높은 비율로 있는 지방정부. 외국인이 많은 지방정부겠죠.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자, 그래서 뭐 지방이 막, 마크 햄이 이거 리치먼드 힐이라고, 자, 미시소사 지역이 나오고, 미시소가, 자, 그 다음에 브램턴, 토론토, 그 다음에 이건 봉온이라고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아약스 또는 에이젝스라고 발음합니다. 에이젝스 지역, 여러 가지 지역이 나오는데, 이게 파란 게 초록색이 2011년이고, 자, 2016년이 파란색이네. 자,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raph above shows. 위의 그래프는 캐나다의 지방정부의, 자, 외국에서 태어난 인구가 많은 지방정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 16년 사이에. 2016년에는 57점, 2016년이니까 파랑이죠. 파랑 그래프. 58.7%의 주민들. 마크햄 지역의 58.7%가, 자,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Account for 나오죠. 이거는 설명하다라는 거거든. 원래 설명하다는 차지하다입니다. 도표에서 뒤에 수치가 나오는 account for는 차지하다라고 해석하세요. account for. 이것은 차지합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캐나다에서. 자, 58.7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the second highest proportion of, 두 번째로 가장 높은 비율인데, 외국에서 태어난 인구의, 자, 이두해다 통틀어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은 리치먼드 힐이었습니다. Whose proportion rose from, 자, 그 비율이 54.9에서 57.4로 올라갔는데, 리치먼드 힐 54.9에서 57.4로 올라갔죠. 두 번째로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자, 그러면 브램턴 지역은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증가를 다섯 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 그 비율이, 외국 인구 비율이, 자, 증가했던, 2011년에서 16년에 증가했던 다섯 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작은 비율로 브램턴 지역이 올라갔습니다. 50.6에서 52.3. 그러면은 1.7 정도가 상승을 했네. 맞죠? 가장 작은 비율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작은 비율로 올라간 건 아니죠. 자, 뭐, 미시소가 지역을 보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0.5 정도가 올라갔으니, 답은 3번이죠, 이거. 도표 문제. 3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뭐 어려운 문장은 아니고, 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좀 문제가 되지만, 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드러난 제니의 심경으로, 자, before Jenny could organize herself, 정리하다죠. 제니가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the growing number of train echoed 하면은,
자, 럼블 자체가 무슨 뜻이냐? 덜커덕 소리입니다. 덜커덕 소리. 그러니까 커지는 덜커덕 소리, 기차의 덜커덕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기차가 막 도착하고 있나 봐. She could not quite grasp 하면은, 자, 이게 뭐, 이해하다라는 의미인데, 파악하다 정도. 그녀는 아주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헨리가, 자, 제니 여자애죠. 헨리라는 애가, 에? 애인가? 헨리가 was about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건데, descend. 내려오다. 자, 트레인카, 기차칸에서 헨리가 이제 막 내릴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헨리가 지금 이번 차에서 내리나 안 내리나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차역에서 The Shout of People, 사람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Blaring of Engine, 엔진의, 자, 이건 불뿜기 이제, Blaring 자체가, 자, 시끄러운 소리, 울리는 소리, 시끄러운 울림을 Blaring이라 그러거든. 그러면 엔진의 시끄러운 울림이 막 정신없단 말이야. 사람들 고함을 지르고 있고 엔진이 막 시끄럽게 울리고 있고. 자, 이게 압도적이었습니다. 압박감을 주었다. At the very moment, 바로 그 순간, she had a great desire 하면은 아주 큰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냥 포기를 하자라는, 기차역은 포기하자라는, 자, 욕망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포기하자. 그래서 기다리자. 그 남자의 헨리의 도착을 집에서 기다리자라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He was not, 헨리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니가 거기 있기를 예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헨리가, 제니가 나오리라는 거를 자, 모르고 있는 상황이야. 어쨌든. 그러니까 집에서 가서 편안하게 기다릴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The door of the train unlatched 하면은 뭐, 끈이 풀리다 이 말인데, 기차의 문이 끈이 풀렸다 이 말은, 기차의 문이 열렸다겠죠. 그리고 군인들이 battled, 자, in their blue uniform 하면은, butter 자체는 또 누더기라는 의미거든. 초라해진. 군인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상황인가 봐. 그래서 초라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파란 유니폼을 입은 상태, 군복을 입어서 초라해진 상태로 군인들이 재빨리 displayed joyful grin 하면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기쁜 미소를, 자, 씩 웃음을 그린이라고 그러죠. 기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뭐뭐할 때, 그들이 껴안을 때,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껴안을 때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제니가 일어났습니다. 벤치에서, 그리고 훑어보았다, 스캔했습니다. The identical, 자, young man, 똑같이 생긴 young man, 젊은이들을, 자, 이건 군복을 입으니까 머리 깎아가지고 다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싹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sharp cry, 아주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링의 과거죠. 울려나왔습니다. 아이한테서, 그녀 옆에 있는 아이한테서 울음소리가 났고, she moved deeper into the crowd. 군중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찾으면서, 헨리를 찾으면서, 자, amidst of the, 자, array of face. 얼굴의 배열의 한복판에서 그녀의 마음은, 자, 얼굴의 배열의 한복판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은, 자, 중심에서, 복판에서, 복판에서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과연 헨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 정답은 5번이죠. anxious 하면은, 자, 이 뭐야, anxious 하면은 이제 뭔가 걱정되는, 참, 그 다음에 갈망하는 이라는 뜻이죠. 자, 5번 신경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 그 다음에, 자, 5번 3점짜리 문제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daily political movement sets the tempo of summertime life. 자, 일상의 수직 운동이죠. 일상의 수직 운동이 sets the temper,
속도를 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름 삶의, 여름 생활의 속도를 정한다. 이게 뭔 말이야? 일상의 수직 운동이, 자, 여름의 생활의 속도를 정한다. 좀더 읽어봅시다. During the hot day, 아주 더운 날 동안에, the family lives and works deep in the lower space of the house. 가족은 살아가고, 그리고 일을 합니다. 깊은 곳에서 낮은 공간, 자, 그 집에 아주 낮은 아래쪽 공간에서 깊숙하게 살아가고 일을 합니다. 집이 있으면, 집이 있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집이 있으면, 아래쪽 공간에 깊숙하게 여기서 이제 일하고 생활한다라는 거야. 덥기 때문에. 자, that are significantly taller, darker and cooler than upper terrace level. 위쪽에 테라스 층이죠. 테라스 층보다도 더 시원하고 더 어둡고 더, 자, 뭐, 더 높은, 이제 눈에 띄게 높은 집에, 자, 아래쪽 공간에서 일을 생활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핫데이. 더운 낮 동안에 하면 되겠죠. 이게 데이를 낮으로 보세요. 앤 나이트 나오죠. 이제 밤에는 모든 사람이 이제 이번에는 무브스 하이 업 높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지붕 테라스까지 올라갑니다. 밤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지붕 테라스까지 to sleep in the fresh night air. 아주 신선한 상쾌한 밤 공기 속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under the star 별빛 아래에서. 자, 그래서 이제 제첫 번째 문장, 하루의 수직 운동이라는 것이 여름 생활의 속도를 정한다. 수직 운동만 내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으니, 여기서 사람들인데 그집 사람들은요, 자, 보통 스프링클 워터 물을 뿌립니다.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 테라스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물을 막 뿌립니다. Before spreading the bedding 하면은 잠자리를 펼치기 전에, as everywhere, 자, 모든 곳에서처럼 아이들은 함께합니다. In the watering game 하는 물놀이를 함께하고, 그리고 자, 즐깁니다. Skipping barefoot over now cool surface. 이제는 시원해진 표면에 맨발이죠. 베어푸트. 맨발로 스키핑 하는 것을 즐깁니다. 스킵 자체가 뛰다, 가볍게 뛰다거든. 가볍게 뛰는 것을 즐깁니다. Later in the night, 나중에 한밤중에 온 가족이 모입니다. 테라스에, 옥상 테라스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말하기 위해서, 쉐어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마침내 그들은 settle in 자리 잡습니다. 그들 자신의 어떤 자리에다가 그날 밤 자리를 잡습니다. 잠잘 준비를 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공간적인, 자, organization 하면은 여기서 공간적인 구성은, 그 집의 공간적인 구성은, 자, 정답은 3번인데, 적응성의 이동을 뒷받침한다. 말 참 어렵게 해놨습니다. 그 집의 공간적 구성이라는 것은, 적응하고자 하는 그런 이동을 뒷받침한다. 답이 참 애매합니다. 이거 뭐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답 찾기가 어려워서, 이건 3점이네. 내용이 어려워서 3점이라기보다는. 자, 5번까지 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Listening carefully is difficult for. 조심스럽게 듣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난 physiological 하면은 생리학적인, 몸의 구조적인. 자는 심리학적인이죠. 둘 중에 하나의 이유 때문에
조심스럽게 잘 듣는 것이 주의 깊게 듣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는 자 캐퍼블로브 할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스피치 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속도로 자600단어입니다. 뭐뭐까지죠. up to는 600단어까지 1분당 600단어까지의 속도로 우리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은 평균적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00에서 140단어를 1분에 말을 합니다. 자, 우리의 능력치는 600단어까지 1분에 이해를 할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100에서 140단어까지 말을 합니다. 따라서 we have a great deal of. 자, 이게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듣는다는 것은 이제 심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어렵다. 생리학적인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그치? 구조적인 이유가 뭐냐면 600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실제로 이제 받아들인 건 말을 할때 일상생활에서는 140단어까지 말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신적인 자 여분의 시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보낼 수 있는 쓸수 있는 누군가가 말을 할때자 뭔가 딴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남는다라는 거 시간이 그리고 목적이고 유혹이죠. 유혹이 자, to use this time 이 시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don't relate to 관련 없는 관련자 관련 짓지 않는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관련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Such as thinking about personal interest, 뭐뭐 같은 개인의 관심거리와 같은 거를 딴 생각을 할수 있는 유혹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공상학예와 같은 자 기타 등등에 대한 관련 없는 말하는 사람의 내 앞에서 말하는 사람과 관련 없는 방자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할 만한 어떤 유혹이 생깁니다. The trick is to use this spare time to understand speaker side better. Rather than to let your attention wander. 자, trick 하면은 어떤 비결은 사용하는 겁니다. 이 여분의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말하는 자의 아이디어를 더잘 이해하는 데 집중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자, 당신의 관심이 wander 하면은 돌아다니다, 어슬렁거리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산만하다라는 거죠. 당신의 어떤 집중이 산만하게 허락하는 것보다는 뭐뭐라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 자 이해하도록 당신의 여가 시간을 남는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Try to rephrase 하면은 문자 다시 반복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애를 쓰세요. 반복하려고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당신 자신의 단어로, 당신 자신만의 언어로 반복하려고 애를 쓰세요. 상대방한테 집중하세요라는 거죠. Ask yourself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How the idea might be useful to you? 어떻게 자, 그 아이디어가 당신한테 유용하게 될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Consider other angles. 자, 생각해 보세요. 다른 각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피커가 말하는 사람이 아마도 언급하지 않았던 또 다른 각도, 관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거. 조심스럽게 듣는 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physiological temptation, wonder로 연결되는 2번으로 보는 겁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순서로 적절한 것은 사람들은 포기를 합니다. When they become overwhelmed, 그들이 압도되어질 때 사람들은 포기를 해버립니다. The confusion of situation becomes too great for them to handle. Confusion은 혼란이죠. 자, 상황의 혼란은 become too great, 너무나 커서 그들이 투투 용법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투투 너무 뭐뭐해서 뭐뭐해서 없다. 자, 그들이 너무 커서 그들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압도감을 느낄 때, 압도당할 때 포기를 하고, 상황의 혼란이라는 것이 너무나 커서 그들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단하게 차단시켜 버립니다. To attempt to protect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를 위해서. 그렇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스스로 문을 닫아 버립니다. 차단시켜 버리다. 그냥 포기를 해 버립니다. 완전히 너무 압박감이 밀려오면은. 자, 2번 B 번부터 보겠습니다. When you are not armed with a defense, 당신이 armed 하면 무장하다거든. 방어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당신은 되어버립니다. 아주 손쉬운 희생양이 되어버립니다. 방어막이 없으면 and are easily overwhelmed, 그리고 쉽게 압도당해버립니다. 단한 번의 타격으로 압도당해버립니다. Much like, 뭐와 같습니다. 미국이 압도했을 때와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일본을, with the atom bomb 하면은 원자폭탄을 가지고 단한 번의 타격으로 미국이 일본을 압도했을 때와 아주 같습니다. 한 번의 타격으로 당신이 무너집니다. 방어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한 방에 갈 수, 훅갈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고, A번은 가겠습니다. 그러나, overwhelming a victim 하면은, 이 희생자를 압도해버리는 것은 아주 느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B번까지는 이제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는 느린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압도한다는 것 자체가. 오버타임 시간이 갈수록 각각의 공격은 약하게 합니다. 희생자를. 그리고 이끌어갑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패배를, 희생자로 하여금 패배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씩 무너뜨린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그러면서 C. 이것이, exemplified 하면은, 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싱 챔피언에 의해서 얘가 될수 있습니다. 그 챔피언은요, doesn't seem to 뭐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bothered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뭐 당황하다. 당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초반에, 그의 경력에서 초반에는 당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수의 타격, 블로우가 머리에 대한 타격, 그리고 몸에 대한 타격이 축적이 됩니다. 조금씩 쌓이는 거다. 남깁니다. 챔피언을. 취약하게. 그의 타이틀을, 챔피언 타이틀을 잃어버리도록. 취약하게 남겨서, 챔피언 타이틀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취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라는 거죠. 조금씩 서서히 뚝이 무너진다를 이야기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BAC로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7번까지 해서 또, 2탄을 또, 모의고사 2회를 봤습니다. 이제 3회 하나 남았죠? 끝까지 또 힘을 냅시다. 오늘, 7회, 2회까지 동료